두 분이 어떻게 처음 만나신 거예요? 저 선생님 쇼에 갔는데 그때 이제 조금 뭔가 친해지셨구나. 네, 친해지고 선생님이 또 그 다음에 같이 밥 먹자 이러셔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다가 선생님이랑 이제 많이 친했죠. 그리고 이제 여행도 가게 되고. 사실 최동욱 씨 같은 경우는, 저희 세븐 씨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저희 이렇게 끌고 여행을 가면은 너네 이런 데서 결혼하면 어때? 뭐 너네는 이런 식으로 결혼해? 그러니까 장려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오랫동안 만나다가 결혼을 안 하면 끝이잖아. 사실 그때는 약간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나?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 덕분에 또 결혼은 이제 뭐 이렇게 태어나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또 해보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드레스 시상할 때 드레스 입고 그것도 있잖아요. 그 연예인분들끼리 드레스 레벨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선생님이 드레스 입는 거가 아니 우리끼리는 그랬어요. 선생님 협찬이야 아무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경님이 해보네. 김숙 씨가 지금 저한테 조용히 박경님이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다른 분들은 넘사벽인데 우리랑 같은 쪽에 있으니까 경님이면 가능하겠는데 박경님 씨도 친분이 있으신 거예요? 아, 네네 어릴 때부터 알아서 맞아요 맞아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되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맞아. 되게 좀 있었어서 그때 당시에는 진짜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드라마 할 때 그 입고 가면 감독님이 좋아한다고 좋아해서 맞아요 맞아요 나도 좋았어. 선생님 드라마도 많이 하시지 않나요? 드라마도 많이 했죠. 드라마는 일을 하다 보니까 김종학 감독님하고 가까워졌고 여명의 눈동자 할때 여명의 눈동자가 내 인생 드라마 최시라하고 나 어렸을 텐데 여명의 눈동자인데 내 인생 드라마 고현정이 최시라가 주인공 곧 신인이었으니까 조금 늦었을 때 그래서 그거를 하고 했는데 너무 괜찮았었는데 그래서 저 의상들이 지금 다 지금 입고 있는 게 돼요. 선생님 의상인 거죠? 지금 봐도 세련됐다. 그 다음 드라마가 모래시계인데 누구 했으면 좋겠냐고 나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객관적인 의견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명의 눈동자에 고현정 너무 괜찮았으니까 난 걔가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확인받은 거죠. 우와, 감이 진짜 좋으시네. 몇 회 합치는 거야? 저게 1회 시청률이 95.7이라는 거죠? 저런 시대가 있었어. 그러면 모래시계를 의상을 의상을 했었지. 전체를요? 전체. 그래서 옛날엔 코디네이터가 별로 없었잖아. 네. 그러니까 맨날 꺼내서 배우도 들려주고 맨날 이런 걸 많이 했지. 고현정 의상을 전체. 그 청춘에도 또 신문화도 그때 이제 가난하게 살았을 때 옷이 있잖아. 네. 그런 거는 정말 캐시미어지만 맑아 보이는 느낌이 나는 옷들. 한번 입었던 거 내가 뭐 집에 입으셨던 거를 캐시미어 뭐 스카프 이런 거 다 개인 소장용 빌려주고 그런 거는 이미지를 잡고 나중에는 이제 그 매장에 만든 옷들을 입었지. 잘 산다고. 아니 근데 선생님은 원래 그 청담동 며느리 룩으로 되게 유명해. 아니 그건 어느 기자가 붙인 것 같아. 그게 청춘의 덫 아니에요? 그게... 아니 청춘의 덫에서부터 그걸 느껴서 네. 기자가 그렇게 쓴 거고. 부잣집에 그거를 만드셨잖아요. 그때 시아버지들이 그 돈 많은 시아버지들이 자기 며느리가 입었으면 좋겠는 브랜드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말이 그렇게 된 거예요. 시문화가 부잣집으로 가서 입었던 옷을 우리 며느리가 입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며느리 룩이라는 며느리 룩이 됐어. 그거를 기자가 붙인 거고 그다음에는 아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 한 말이구나. 옛날에 선보러 갈 때 맞아 무슨 약혼식 할 때 뭐 이런 기념일 때 많이 엄마들이 사줬던 잘 됐네 결과. 첫 연예인은 누구세요? 첫 고객. 연예인이 그 당시에 같이 다 왔던 것 같아. 황신에도 있었고
체면결. 그다음에 가장 그래도 그 기분 좋게 옷을 만들었던 사람, 재밌던 사람은 남희 씨였고. 남희. 맞아. 싱글싱글도 다 하시지 않았었어요. 약간 그 미국 냄새가 좀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나를 만나면서 이제 바꿔지기 좀 시작했지. 이야. 아, 저 의상도 예, 선생님 의상이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인상적인 아직까지도 남희 씨를 떠오르는 의상들이거든요. 네.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 결혼할 때는 인디언 인형처럼 할 때는 뉴욕에 가서 인디언처럼 인디언 구슬을 다 사가지고. 아, 저 옷 기억나요. 와. 와. 찐이네, 찐. 아니, 선생님이 와. 하신 거구나. 대박. 몰랐어요. 일을 같이 쭉 오랫동안 했지. 그만둘 때까지. 아, 정말요. 그래서 이제 기억에 남는 사람 그분하고 내가 요즘에 우리나라 최고의 원로지 이미자 선생님. 이미자 선생님. 이미자 선생님. 한테 이렇게 많이 배우지. 선생님 혼나는 거 처음 봤잖아요. 선생님 혼나는 거 처음 봤잖아요. 선생님께서. 이미자 선생님. 내가 혼났다고? 선생님이 떡을 볼 준비해놓았어요. 선생님 드시라고. 근데 그날이 콘서트 3일 전인가 마지막 가보 오셨는데 선생님이 이미자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떡 좀 드시고 하시자고 그랬더니 지금 공연인데 해보는데 왜 떡을 먹니? 이러시길래. 우와, 그 말은 했었는데. 그렇진 않았어. 그렇진 않았어. 그렇진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야. 실제 톡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요거 저쪽으로 좀 치워줘. 이런, 그렇게 이런. 아, 근데 제가 듣기에는. 네. 네. 되게 신났나 봐요, 그때. 아니, 지금도 네. 그 나이가 여든이 넘으셨는데, 20. 허리가. 예, 허리가 지키고 있는 몸매. 관리의 왕. 그날 뵀더니 진짜 요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하시려고 하는 그 자기 규율이 철저한 분이라서 그 콘서트 하면은 그 장시간을 하이힐을 신고 하신다고. 그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마무리할 수 있게 옷을 해줘서 참 고맙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고맙고. 근데 저는 약간 궁금도 했던 게 선생님의 처음은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 처음에 명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마 27살에 내가 그거를 오픈을 했으니까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27살에 그쵸. 메인 젊은 친구들이 지금은 못할까 투자받아서 27에 본인 매장을 오픈한 거예요? 주일세 매장을 가졌던 건 아마 그 정도에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 큰 매장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그 또 우연히 큰 커피, 카페 뭐 이런 큰 장소였는데 보증금은 작게, 월세는 많이 이렇게 갖고 계약을 한 거야. 겁이 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월세가 근데 많으니까? 처음에는 별로 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자신감이 있었는지. 자신감이 있었어. 그걸 했는데 첫 해부터 그냥 재고가 남지 않고 잘 팔려가지고. 그래서 첫 해부터? 신기하니까. 해부터? 저도 매장 오픈하기 전에는 견습을 하고 했었죠. 그러니까 입문을 해가지고 한 2, 3년 배우면서 하다가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그 맞춤 같은 거를 처음에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자신감을 줬던 것 같아요. 뭔가 성과가 있으니까. 네. 손님 옷을 마무리하는 거 이런 거를 전부 벽에다 옷을 걸어놓고 단추를 직접 사서 전부 맞춰보는 거죠. 이게 맞을지 저게 맞을지. 단추 하나도? 네.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만족하는지 옷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데뷔하셔서 지금까지 진짜 많이 행사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언제쯤 처음으로 와, 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끼셨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옛날에 호텔에서 초대를 해서 쇼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하얏트에서 일주일 동안 디노 쇼를 한 거지. 일주일 동안? 일주일. 와.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을 텐데
정말 장 안에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다 와줘서 그래서 테이블람 선생님도 오시고 뭐 하여튼 뭐 배우서부터 뭐 가수서부터 다 와줘서 그때 참 그때 좀 재밌었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슬럼프라는 거를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슬럼프? 네. 지금이 슬럼프 같아. 지금이 슬럼프 같아. 왜요? 옛날에는 뭐라 그럴까 자신감? 하면 되지 네.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요즘은 약간 주춤할 때도 있어.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 그때도 근데 선생님 같은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항상 같은 고민이었을 것 같아. 다 잃어버렸을 수 있어. 맞아요. 나도. 진짜 스테이블하게 항상 길을 가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뭐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빨리 이제 끝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컸는데 말이 없어져 점점. 딸이니까. 딸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들이 조금 아는 부분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고기 열심히 굽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는 얘기니까. 제가 그냥 고기만 계속 굽고 있네요. 선생님이랑 또 같이 너무 좋아. 식당 직원처럼. 선생님 아니었으면 내 드라마 못 찍었어요. 진짜로. 고기 드세요. 당시에는 사실 어려웠잖아요. 뭐 어떻게 흥부르는지 어떻게 이렇게 되셨는지. 따님이 원래 저렇게 말이 없는 성격은 아니죠? 아니죠. 아니, 우리 김소연 대표님도 먹는 거 참 좋아하시는데 안 드시네요. 아,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정말 진짜. 정말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하다. 김치찌개 주세요. 아, 오늘 완전 저거. 이것도 너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라면 끓이는 품이 됐어. 쭉하시는 야, 이건 많이 안 드시갈 때 일어나지 않는데 김수현 대표 일어나서 소분을 하네요, 소분을. 네.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집에서 라면 잘 안 먹는데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 너무 맛있다. 맞아. 진짜 맛있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기 돼지고기 맛있어. 생고기 넣어가지고. 돼지김치찌개구나. 아. 맛있지. 저희 이번 쇼 못 가서 너무 아쉬워요. 아니야, 진짜. 괜찮아. 다음에 또 하니까. 뭐. 진짜 잘해가지고 정말 아쉽게 해드릴게요. 눈이 먹는 가격으로. 김수현 대표 많이 들었다. 그래, 없어도 쇼 잘할게. 이번에도 또 성공적인 패션쇼 꼭 보여주시고 많이 많이 입을게요. 올해 선생님 옷 입고 또 성공해야죠. 그 선생님 옷 입으면 맞죠. 그러니까. 그리고 결혼 생활도 같이. 우리 같이 행복해요. 그래. 고맙다.